DNA 분석이 들어있는데 정보를 들어있죠. 어떤 분야냐면 이론? 바뀔 수 있는 이론이죠. 이론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바뀔 수 있, 이게 목적이잖아. 이론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들어있는 거죠. 뭐에 대한? 뭐와에 대한? 정확히 해야지. 언제 모아가, 근데 모아가 뭐야? 선사시대에 날지 않는 새이죠? 뭐로부터, 뉴질랜드로부터의 이 새가 이러는지, 그 능력, 나는 능력 이러는지에 대한 그 이론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들어줬던 거죠. 그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새가 저만이 각각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뭐랑 연관되어 있어? 날았던 티나무어,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티나무어랑 연관이 있다는 거지. 플라이트가 파이트가 아니라, 근데 뭐라기보다는 날 수 없는 조상 키누 같은, 맞아? 모처럼 이전에 생각되어졌던 것처럼이죠. 이 가주어죠? 그것을 항상 믿어줬죠? 대대가 믿어줬죠? 뭐라고 믿었어? 이 모아와 다른 레티트 새들이 뭐 같은 오스위치, 타조라든지 에뮤 같은 그 새들이 진화했어. 새들이 처음에는 진화했다는 거죠. 무엇을 진화했어? 날 수 없는 생명체로서 진화했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제안하기를 무아들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보면 투투용법이죠. 투투용법이고 이 포가 의미상 주어지. 너무 무거워서 그 날개가 뭐할 수 없게 된 거야. 지지할 수 없게 된 거죠. 맞아? 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럼 어떻게 될까? 비? 응? 비치야? 약간? 비? 약이 있는데 그것이 빠르게 멸종하게 하겠어. 멸종은 아니지. 멸종 아니야. 시? 이 감옥적으로, 감옥적으로 아니라 그것을 더 쉬운 먹잇감을 만들 때 새 사냥꾼들의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디 아니에요? 디번? 약이 있는데 뭘 약이 있냐면 경쟁, 모사의 경쟁. 레티트들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평흉류의 새래. 나 뭔지 모르겠어. 평흉류의 새래 외울 필요 없어. 평흉류가 뭔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 새 사이에서의 경쟁을 야기했대. 그런 얘기 있었니? 그런 얘기 없었잖아. 1번 강에 있는데 그것이 뭐하도록 강해서 발달하도록, 뭐로 발달하도록, 땅에서 사는 것으로 발달하도록 강해하고. 3번 예정이었어. 듀엘러가 듀엘인이 몸에 살다기던 듀엘러 사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지. 생명체에 사람이 뭔가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은 거지. 사람 줄 알아. 됐어요.